미스틱은 코스믹 다크사이드로 가는 차원문을 여는 유성을 소환했습니다. 그곳은 그라인드스톤산의 어렵고 악몽같은 평행 차원입니다. 새로운 코스믹 장비, 채굴할 새로운 자원, 베어낼 새로운 그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밤에 부딪히는 것이 뭔지 보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애플 아케이드 구독자라면 꼭 설치해야 할 강추 게임 그라인드 스톤이 플러스 게임 모드가 생겼어요. 코스믹 크립이 나타났어요. 감염되었는데 죽이면 오스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스뮴이 나왔는데요. 귀중하지만 불안정해서 만약 폭발한다면 주변의 적을 감염시키니 그 전에 제거해야만 합니다. 코스믹점에게 맞아도 아프답니다. 그래도 코스믹이기 때문에 감염된 심장을 뱉어내니깐 이것을 회수하면 돼요. 감염된 코스믹을 모두 제거했어요. 중간 보스인 레벨 15입니다. 모든 코스믹을 제거한 후 보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간단히 그라인드스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게임은 무척 재미있답니다. 특히 타격감이 굉장히 좋답니다. 꼭 해보기를 권장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